근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와 대박. 와 아 입니다. 자, 오늘은 개미핥기 형. 아, 전원주택 마당에서 갓단 상추로 삼겹살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농약 같은 것도 안 쳤죠? 아예 안 쳤어요. 농약도 안 치고. 네, 농약 전혀 비료도 안 쳤고. 완전 무공해네. 완전 무공해. 야, 무공해 상추 먹방. 와후. 상추 지금 제가 심은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처음 따는 거예요. 어. 미키가 와서 처음 따는 상황. 와. 네. 자, 다른 법을 잘 몰라 사실. 그냥 따면 되겠지. 어떻게 따는 거요? 야, 오케이, 오 그런 식으로. 와, 많이 컸어 상추가. 대박이야. 와, 크다 진짜 크다. 야, 요만했거 상추가. 세상에. 와 진짜 너무 좋다. 우리 미키 채널 구독자분들도 진짜 어? 뭐야? 어? 야, 뿌리 뽑아버리네. 어, 안 뽑았어요. 아 그래? 예. 네. 와 대박 그냥. 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네. 오케이. 여기서도 파란색도 한번 뽑자. 초록색도. 와. 야, 뿌리. 야, 뿌리 뽑아버리면 어떡해. 아니, 희망은 주고 가야지. 아무리 그래도 진짜. 못됐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아니, 이거 살 수 있을까? 아, 살겠죠. 다시. 과연. 야, 근데 여기 하얀 거 이렇게. 예. 네. 야. 뭐지, 하얀 게? 글쎄 이거는 뭐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상추. 이야 와. 거기 말고. 아 그래? 아, 오케이. 왜 왜? 어 저기도 저기도. 아 저기도. 오케이 밑에 밑에 밑에. 와 야 자 어 여기로 물 나오는 거예요? 어 그 밑으로 틀면 바로 밑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 밑으로. 아씨 아씨 아이씨. 이거 알고 있었죠, 일부러? 난 알고 있었지. 이 공감대 있을 거야, 아마.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야 완전 신선하다. 완전 무공해, 완전. 네. 비료도 안 줬어. 네. 그냥 물만 주고 키운 거. 완전. 이거 틀까봐. 보고 약간 넣어야죠. 이야. 건강. 그리고 쌀을 저 같은 경우에는 불려서 먹을랑요. 불려가지고. 예, 예. 쌀을. 예. 그래야 밥맛이 좋거든. 어, 쌀은 잘 불리고 자산은 잘 불리세요. 아니 또 불쌍하게 받는다. 아니 또 불쌍하게 받는다. 아니 그 물을 넣는데 왜 그걸 왜 잘라요? 예? 아니 그걸 왜? 광고니까. 없애야지. 광고 없애야지. 야 확실하게. 아니 좀 나와도 되는데. 안돼. 아. 미키 채널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 네. 실비김치 다 잘. 잠깐만 봤고. 지금 보니까 군복을 입으셨는데. 네. 군대 어디 나오셨어요? 냉해 충내.
안산 산업체 안산 반월공단 3년 3개월 근무. 아 그러면 나 비만부대 나왔고 형 산업체 나왔고. 그렇지 방위산업체 한 명 두고 섭외해가지고 광철부대로 해가지고 면제해가지고 어, 광철부대 네. 강철부대 아니 광철부대 광철부대 미칠광 써가지고 어 산업체 공익 면제해가지고 뭐 어, 말하, 뭐 체력 대결하든지 그지 그림 나오겠네. 어. 뭐를 좋아한다고요? 저 지압 받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좋아. 그 계란판 아니에요 이거? 아 계란판 여기 내가 아무리 내가 없어도 그렇지. 계란판을 지압이라고. 아이 그 옛날 얘기지. 지금은 갔다가 했지. 와. 와. 큰일 났다 이제. 와. 와. 아. 도심에서 먹는 느낌하고 완전 다를걸? 예. 아. 일단 기름이 잘 흐르네. 맞죠? 야, 이거 다 먹는다고, 라. 예. 다 보자, 그래. 끝났다, 끝났어. 그냥 서울 접고 내려와. 어때? 서울을 접으라고요? 아, 서울 접어. 어? 그럼 징은 누가 치고? 내가 칠게. 에이! 야, 끝났다, 이거. 와! 아. 야. 오케이. 와. 미쳤다, 이거는. 와. 와. 이거는 거의 삼겹살 튀김인데, 튀김. 튀김이네, 진짜. 여기에 김치를 넣고 밥을 볶아 먹으면, 네. 그냥 혈관 싹 다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혈관이? 혈관은 막, 아, 볶아서 먹으면, 네, 기름이 너무 많아서. 돼지 기름이라서 괜찮아요. 이거 봐봐요. 철렁철렁. 야 그렇지. 여기다가 밥을 말아 먹어야지. 네. 어, 그래야 조회수 나올 텐데. 이건 혈관 다 막히는 먹방입니다, 진짜로. 아. 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이거 올리고, 응? 파절이. 와. 너무 많다, 이거. 에라 모르겠다. 김치 하나 올리고 끝났다. 아, 이 밭에 딴 상추, 에? 완전 무농약, 어? 와. 이거는 거의 튀긴 거예요, 튀긴 거, 진짜.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 상추와 삼겹살과 이 쌈장에 딴 거 아무것도 안 넣고 본연의 맛. 와, 어때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뭐. 일반 삼겹살집 가면은 상추가 이렇게 안 신선해요. 약간 얇고 흐물흐물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아삭아삭. 햄버거에 들어가 있는 CF에 나오는 상추 딱 먹을 때 양상추나 먹을 때 그 느낌 알죠? 아. 근데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약간 맛탱이 간 양상추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와. 이거는 술을 무조건 먹어줘야 돼. 와. 삼겹살, 와, 이 본연의 상추쌈이 이런 맛이구나. 우리가 먹었던 상추쌈은 가짜야, 가짜. 아! 아니, 아삭아삭하니까.
ASMR. 야. 와, 너무 탱글탱글해 진짜로. 완전 무농약. 그냥 순수 물만 줘서 키운 상추. 완전 그냥. 나. 알콜도 상추의 이 광합성이 알콜을 다 분해할 것 같아. 아. 아우, 야, 상남자. 이거 먹다가 도시 삼겹살 먹겠나, 이래가지고. 아, 끝났다, 이거. 아, 진짜 내가 가꾼 상추인데, 네. 진짜 말이 필요 없다. 고기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것만 먹어도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아. 아, 그러면 고기는 제가 다 먹을게요. 아, 그만. 사람만 너 욕먹어. 안 먹는데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굉장히 놀부처럼 이거 저 혼자 다 먹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기 또 군산 시라소니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어...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야생 시라소니. 가까이 가면 안 돼. 도망간다. 봐라. 나 먹어야지. 나는 분명히 줄라 그랬는데. 야, 욕심이. 나 먹어야지. 자, 먹어봐. 와. 야. 야. 길냥이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네. 쓰레기. 쓰레기 네. 버렸을 때 그거를 다 뜯어서 네. 그거 다시 투어 담는 게 그게 좀 일이죠. 잠깐만 이 한 번만 해보세요. 왜? 이 왜? 이 한 번 뭐? 아니 이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요? 다시 이 한 번만. 됐어 그만해 임마. 한 번만 해주세요. 그만 너무 지역적이 안 돼. 자 우리 나비야. 자 일로와. 야 경계를 하네. 경계하지. 낯선 사람 네가 있기 때문에. 네가 없으면은 바로 와서 먹거든. 예. 네. 있으니까 안다니까 얘네들. 그럼 내가 뺏어 먹는다. 빨리 먹어. 자 와. 야 손 봐라 이거 무슨 이게 사람이야 뭐야? 보통 이 먹방 그 찍는 유튜버들 보면은 찍다 보면은 이 맛을 진짜 음미를 하기 힘들거든. 맛있는지 맛없는지. 근데 진짜 미키는 맛을 음미하면서 진짜 영상을 찍는 게 딱 보이네. 고깃집에서 상추를 저는 잘 안 싸 먹었거든요. 네. 차라리 물쌈 이런 걸 사 먹었는데 야 상추의 쌈의 본연의 맛이 이런 맛이었구나. 아... 고기가 약간 부족하죠? 부족하죠 약간. 와 진짜 이렇게 내가 그래서 고기 좀 더 사자 그랬잖아요. 아 그러게 나 그거 다 먹을 줄 몰랐지. 나 네. 보통 그거. 근데 더 대박인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만두를 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끝났다. 와 아 뜨거 아 뜨거 아 와 아니 일단은 소리에서 끝났잖아요. 아 그죠. 호랑나비야 뭐야? 이게 뜨거운 기름 막 물하고 이게 만나면은 튀기는 엄청나게. 이거 지금 넣어요 마요? 아 하고 10분 내로 해 상관없어. 그래도 기름에 튀지 않으려고 또 사회적 거리두고 하네. 야. 오! 못 찍었다. 조심해, 조심해야 돼. 이거. 못 찍었어요? 어. 야, 얼굴에 한 번 더 찍을 수도 없고. 만두 충전하고 내가 그걸 못 찍었지. 괜찮은데. 끝난다.
완전 끝난다. 본연의 맛 그대로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어디 중국집 저리 가라다. 이거는 와, 와, 바삭바삭 소리. 뜨겁다. 맛있다 근데. 아, 뭐라고요? 꼭꼭 뜨겁다고. 유명한 중국집 저리 가라다 진짜. 와, 안까지 겉밭 속촉. 겉은 바삭하고 뭐? 속은 촉촉하게.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 나 서울 사람이지. 뜨거워서 먹어줘야 돼. 와, 소주로 입을 헹궈. 와, 어때? 오케이. 끝나지 완전. 응? 이게 시그릇 묘미지 묘미. 너무 맛있다 이거는. 진짜로. 온 김에, 네. 미키야, 네. 왼쪽에 지금 개구리 소리 들리잖아. 네. 개구리 잡아서 또 튀겨서 먹으면 그냥, 와, 게임 끝나지 그냥. 고감 가자. 개구리 먹어봤나? 아, 무서워서 못 잡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어, 덩치에 비해서 겁은 또 엄청나게 많아요. 우와, 맛있다. 파기라.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또 파기름도 안 해. 와, 잡 들어갑니다. 여기 위주로. 지금, 네. 여기에 계란 후라이 4개만 있으면 대박이에요. 위에 덮는 거. 계란? 예. 어, 계란 있지. 집 안에 있다. 아, 진짜요? 있지. 가져와요, 빨리. 근데 그 두 달 됐어. 예? 두 달 돼가지고. 먹을 자신 있으면 넣고 먹자고. 거의 물 됐을 것 같은데. 예? 거의 너, 물 아니에요, 그러면? 먹고 싶으면 뭐 드려야지, 내가 또. 아, 아니, 계란 나는 한 판 막 한 2, 3일에 다 먹는데. 어. 물 두 달 동안은 놔두고 있어요. 그럼 어디 뭐 참새 알이나 없나? 어디 여기 두루미 알이나. 아, 그렇지. 그거 잡아놨으면 진짜 괜찮은데. 아,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여기 기름 자체가 돼지 기름이기 때문에 고기 맛이 아마 지금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아, 충분하지. 아, 이봐. 이거거든. 와. 이거. 잠깐만요. 먹을 줄 아는 사람도 이걸 먹는 거예요, 원래. 와. 약간 누룽지 같이 돼 있어가지고.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어. 많이 부세요, 형. 안 뜨겁게. 어? 아까. 뜨거. 아, 이거 너무 뜨거워. 아, 네. 그럼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뜨거워, 인간적으로. 아유, 너무 뜨겁죠, 당연히. 아, 진짜 뜨거워. 야. 고기 한번 이제 또 딱 시원하게 잡아줄 거야, 아마. 네.
죽여줘요. 와, 김치가 또 신김치라서. 신기하다.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다. 삼겹살 기름에 고기 냄새도 다 들어갔지. 와, 김치도 신김치지. 이 먹방 한다니까. 예. 저 뒤에 관객 한 분이 계속 보고 계셔. 먹방 보려고. 갑자기 나 먹는데 이게 목덜미 물어가지고 막 흔들어 제끼는 거 아니야? 그래 조이스 나오는데. 나 고양이 무서워하는 거 알죠? 저런 고양이가 아니라 그 동네 대장 고양이 있잖아요. 얼굴에 상처 많이 나고 스크래치 많고 딱 누워가지고 딱 지나가면 도망도 안 가 저렇게. 딱 지나가면 와. 그런 고양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야 이 개새끼야. 고양인데 내가 야 이 개새끼야 이러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진짜. 이게 대박이네. 밑에는 누룽지처럼 돼 있고 와 위에는 톡톡한 게 이게 대박이네. 중국집에 그 어떤 김치볶음밥도 이거 이길 수가 없다. 야, 뜨거운 거 잘 먹는다. 와, 그러니까 살이 찌죠 형님. 이거 다 먹으면 아까 그 많던 돼지 기름 싹 다 먹은 거네. 우리가 기름을 아예 안 버렸으니까. 병원 가니까 대장 내시경까지 다 했거든요. 말짱하대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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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치즈 좀 넣으면 제일 맛있겠다. 와, 천연 치즈다, 천연 치즈. 밥 자체가 찰밥으로 했어, 이거. 밥? 와, 맛있지, 여기. 군산에서 나오는 밥살. 진짜 잘 먹는다. 와. 어른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잘 먹으면 균형기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아우야, 야 이 정도면 진로 앞광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아, 우리의 진로는 어떻게 되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